자,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자, 여기 형님, 예, 며칠 낚시를 하셨는데요. 형님, 통 좀 열어봐요. 자, 여기 얼음을 넣어서 이렇게 꽉 채웠고요. 이 통도 채웠고, 예, 전부 이면수입니다. 자, 아, 와, 참. 이제 올라가셔도 되잖아요, 형님. 네, 오늘 올라가려고. 아, 오늘 올라가시게요? 어. 이거 말고 다른 통은 없어요? 이거 두 개만 했어, 나는. 아, 그러실 거야. 놀면 놀면 쉬엄쉬엄 잡으셨는데도. 아, 안 잡으니까. 예, 이렇게 두 개를, 예, 두 통을 꽉 채우셨습니다. 자, 저는 여기서 커피 한잔 얻어 마시고요. 예. 에,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많이 나오죠? 오늘도 많이 나왔어요. 어, 내가 오늘 아침에 왔다 갔어요, 벌써. 아. 그 다시 오후에 이제 점검차 나온 거예요. 자, 시간이 지금 1시 반입니다. 자, 오전에 고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. 많이 나와서 여기 벌써 통들 다 채우시고 손질하고 계시네요. 자, 이렇게 많이들 잡으셔갖고 아마 통들을 다 채웠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넘겨다 보이는데요. 자, 여자분도 손질을 하고 계시고, 아, 예, 어, 엄청 잡으셨네. 저 비닐 안에 고기 좀 보십시오. 와, 자, 밖에 낚시 하시는 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 어쩌 위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오전에 많이들 올리셔갖고, 자, 밑밥을 많이 뿌려줘서 고기들이 배가 불러서 지금쯤은 잘 물렀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올라오고 있습니다. 저기. 자, 올라오고 있네요. 아우, 입질이 센데요. 저거 따로 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저쪽에도 입질이 있고요. 예,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뭐 다른 어종 같습니다. 예, 아, 엄청 큰데, 예, 황어가 물은 것 같습니다. 황어. 아, 예, 황어가 물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밥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. 자, 여기 한 분 올리고 있습니다. 자, 아침에는, 예, 입질이 좀 활발한데요. 예, 많은 분들이 계속 밑밥을 뿌려줘서 오후 시간대는 배가 불러서 입질이 좀 덜할 것 같아요. 자, 그래도 모든 분들이 거의 통을 채웠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저기 나오신 건가요? 들어가시는 건가요? 모르겠습니다. 한번 가서 나오시는 거면 통을 한번 보자고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이거 좀 찍어도 돼요? 아, 여기 통 다 채우고 아마 이 통에다 또 채운 것 같습니다. 이거 다 찬 거죠? 아니요. 아, 그래요? 어. 자, 몇 시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, 네, 많이 잡으셨네요. 여기 좀 봐도 되죠? 예, 많이 잡으셨습니다. 자, 동산항하고 같이 영상을 엮기 위해서, 예, 인구항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동산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손질을 해 놓으신 분이 있는데요. 자, 공안에 들어간 것도 있고 두 분이서 잡으신 건데 한 200마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와, 엄청나네, 엄청나네. 자, 한번
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200마리 더 될 것 같아요. 이거 시작을 해도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. 자, 축하드립니다. 자, 아침에 제가 영상을 여기 와서 찍을 때요, 낚시 하시던 분들인데 뭐 연신이 올라왔습니다. 일부러 한 마리 씻고 올라와서 금방 지금 한시 반 됐는데요, 벌써 다 채우고 나오셨네요. 자, 바다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동사당에 나왔는데요,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. 자, 파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. 파도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자, 보면 통 안에 이면수들이 가득가득 보입니다. 자, 조금 일찍 오신 분, 늦게 오신 분,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으나 많은 양이 나왔다고 합니다. 자, 동사당에도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. 자,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. 자, 많이 위로 올라와 계십니다. 자, 이쪽은 좀 위험할 것 같고요. 저쪽에 꺾어진 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은 상대적으로 꺾어진 부분이라서 파도가 덜 칠 것 같습니다. 자, 아까 많이 잡은 분은 이쪽에서 하셨는데 지금의 파도가 높아서요,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 하시던 분들이 전부 이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. 자, 여기는 위험하니까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. 자, 잠깐 살펴보고요,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기 한 분이 올리고 있고요. 네. 어이구, 바람이 휘청하네요. 바람도 많이 불고요. 자, 날씨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.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요,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, 팁이 아니고 정보를 드릴 것 같으면, 수상항에도 이제 낱마리가 나오기 시작했답니다. 조금 있으면 또 궁창 입질이 몰리기를 기대하면서 여기 인구항하고 동사항을 와 보았습니다. 자, 여기 역시 동사항에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. 자, 대부분 많이들 잡으셨습니다.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